박스 여러분들, 공대생입니다. 세상에 하찮은 호기심은 없다.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코인 노래방에 얼마까지 들어갈까 한번 해봤는데요. 그 영상 댓글에 가장 신청이 많았던 실업 바로 이 친구. 보통 이제 자판기에 사실 한꺼번에 넣어봐야 친구면 한 반 전체에서 수학여행 와가지고 이 자판기에서 음료식 하나씩 뽑아먹어도 3만원까지밖에 안 넣어봐요. 이 투입 금액도 0, 10원, 100원, 1000원, 만원 많이 들어가봐야 99,000원일 것 같습니다. 과연 이 자판기 안에 있는 음료수를 전부 쓱 다 사먹으면 얼마치가 나올까요? 현대자동차, 포항제철, 엄청 커다란 규모의 회사 자판기에서 뭐 월 매출이 3,000만원 이렇게 난다는 소문이 있는데, 과연 이거 한 통 다 팔면 얼마가 벌리길래 월 매출 3,000만원이 찍히나. 제가 오늘 이 자판기 다 털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100만원까지 한번 다 싹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시죠. 렛츠 킥! 자, 얼마까지 들어가나 보자. 2,000원. 2,000원. 아, 구겨졌다고 안 먹는 거 봐. 아, 형님 지금 오늘 저 VIP인데 이것도 안 먹어서. VIP인데 돈 구겨졌다. 실화냐? 3,000원까지밖에 안 먹어. 콜라 하나 뽑아볼게요. 까부! 갑자기 돈 안 먹는데? 어. 왜 3,000원까지밖에 안 먹는 거냐 설마? 네, 자판기에는 3,000원까지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, 여러분.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. 뭐야 이게? 어, 네네네네. 이게 뭐야? 요에 한 번만 해보자. 사실 오늘 얘도 다 털 생각이었거든요. 자판기의 맥스치는 3,000원이었습니다. 모르는 사람 은근히 많았을 거. 4만원입니다, 일단. 헷갈리니까. 선생님 계속해서 뽑아볼게요. 야, 차라리 이거 500원으로 바꿔보는 게 훨씬 뽑기 쉬웠겠다. 설마 20개 넘겠나? 이거 100만원 안 되겠는데? 아니 이 공간이 어디서 나오는데?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것밖에 안 되잖아, 공간이.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봐봐. 30개잖아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섯, 아홉, 열. 이렇게 해서 300개가 나올 줄 알았거든? 이렇게 있나 보다. 그냥 다 있나 봐. 10개, 20개, 30개, 40개, 400개, 500개, 600개? 600개 이상합니다. 한 줄에 최대 30개씩 들어가 있겠다. 아무도 안 사먹었다는 조건에 30개에서 맞으면 이거 60만원 들어간다. 공대생 아닙니까? 30개가 나와버렸어. 아직도 품절이 안 떴어. 51개째 콜라 3줄 나갔어. 아, 이게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3개가 공통으로. 내가 말했지, 말이 안 된다니까. 자, 51개 콜라 일단 51개 아직 2줄 남았는데, 우리 또 공피디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피디도 좀 뽑아야겠죠? 싫어요. 촬영은 제가 하도록 할게요. 아, 싫어요. 아, 싫어. 힘들어요. 공돌이 때문이 아니라 네가 뽑고 귀찮아서 그렇지. 아니지, 우리 공돌이 우리 잘생긴 우리 피디님 얼굴을 제가 한번 멋있게 찍어드릴게요. 아, 그 아니 눌러야 이거. Beautiful love,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. 네, 여러분들, 콜라까지 다 샀는데 93, 드디어 첫 번째 품목 품절입니다. 야, 근데 이거 솔직히 도매가로 사면은 한 캔에 한 2-300원이면 살 텐데 호객 오지게 당하네요, 우리. 이미 호구잖아요. 왜? 설마 돈 꼈냐? 자,
잠깐만. 저 돈이야? 이거 그냥 촬영이 끝나 이래 되면 400개 300개 그냥 촬영이 끝난다고. 네 인생도 끝나고. 인생은 왜 끝나는? 아니 돈이 왜 끼어? 내가 빳빳한 새 돈을 넣었는데 왜 먹어? 아니 땅을 따서 이 기계를 고장내면 어떡해? 이거야 뭐 술에 기사 오면 뽑아주겠지. 근데 우리 촬영 어떡해? 아 개망했다 진짜. 이거 어떡해? 반갑습니다 여러분들, 공대생입니다.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면은,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제가 코인 그냥 조진 거예요. 아 그냥 이렇게 넣고 있었다가 지금 툭 멈추다가 갑자기 오늘 또 이렇게 새로 하는 사실 자판기도 돈을 찝습니다. 네 먹튀를 하네요. 조금은 보이거든요. 아주 아주 미세하게. 근데 이게 딱 꼈어요. 그 입구에 껴가지고 돈이 안 빠져요. 울산에 그거는 괜찮습니다. 수리도 안 되는 거예요? 울산에 계신데요. 어? 하나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만의 뭐 매력 아니겠습니까? 옆에 걸로 2차전 합시다. 오늘 빨리 퇴근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자 사실 이제 뭐 더 이상 뽑는 모습을 보여줘봐야 재밌는 장면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. 다 뽑고 몇 개가 나왔는지 결과 한번 보시죠.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저희 네, 기부하러 가네. 네, 기부하려고. 하나 드실래요? 네 하나 드십시오. 네. 아 선생님 하나 드십시오. 아 진짜 지나간 김에 시원하게 드십시오. 그래 고맙다. 안녕히 가세요. 이게 순발력. 와 이게 순발력. 이게 이렇게 계잖아요. 아 예. 네 여러분들 232개를 뽑았는데 이 집회 중지라는 문구가 떴어요. 더 이상 1,000원짜리 안 먹어요. 결국에는 자판기에는 한 번에 최대 넣을 수 있는 돈이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이상은 안 뽑힌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자판기 안에 있는 전체 음료수를 한번 저희가 예측해봤을 때 이 정도 자판기는 한 400개 들어있을 것 같고 요 정도 자판기 한 600개 정도 들어있을 것 같네. 자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뽑은 음료수들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경찰서나 이런데 이제 갖다 드리고 싶어요. 경찰서 이제 선물 드렸는데 김영란법 위반입니다.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잡혀가서 콩만 먹을 수 있잖아요. 소방서하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딱 출동하고 오시네요. 타이밍 죽이네요. 지금 소방서에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제가 바카스 들고 많이 갔어요 소방서에. 아무래도 이게 법이 바뀌니까 민감하셔가지고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고. 진짜 요즘에는 그런 게 너무 심해서 몇 개만 드리고 왔습니다. 진짜 노인정에다가 그냥 동네 어르신들 다 나눠드리고 통 크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드세요. 뭐야 왜 하나 더 꺼내? 제 친구 부모님 집인데 아 여기 찍지 마시고요. 예. 아니 너무 후려치는 거잖아. 후려쳐요. 저 집에서 밥 많이 얻어먹었어요. 자 어쨌든 오늘의 미션 자판기에 얼마까지 들어가냐는 30만원까지 들어가고요. 한 칸에 최대 한 30개에서 25개 정도 뽑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그리고 음료수도 깔끔하게 뭐 거의 다 나눠드렸고요. 다음 미션 여러분들 또 다음 미션 또 어떤 미션 클리어 해볼지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. 뚜리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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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조금은 보이거든요. 아주 아주 미세하게. 근데 이게 딱 꼈어요. 그 입구에 껴가지고 돈이 안 빠져요. 손도 안 들어갈게요. 손도 안 들어갈게요. 손도 안 되고 눌러지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멈췄어요. 그러니까 돈을 구겨줄 거야 지금. 새 돈.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? 저 울산에 지금 가고 안 되죠. 안 되고 하려면 계좌번호 띄워주면 제가 보내줄게요. 그거는 괜찮습니다. 일단. 네 그럼 일단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네 터졌다. 곧 수리도 안 되는 거예요? 울산에 계신데요. 어떡해?
뭐 항상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만의 뭐 매력 아니겠습니까? 방송사고 예.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죠. 예.